자, 나고야에서 제일 유명한 나는 코메다 커피 한번 봤습니다. 우에노점인데요. 혼밥석 역시 많죠. 같이 먹는 자리도 많이 있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 반대로 허팀 정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커피집은 아주 신기한 게 항상 따끈따끈한 수건하고 차가운 얼음을 냉수로 한 잔 주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렇게 코메다 로고가 잘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시작한 코메다 커피라고 하는데 도쿄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나고야의 다른 점은 나고야는 조금 한적해. 노인들도 많고. 이게 이제 아침에만 되는 메뉴인데 커피를 시키면 빵하고 잼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팥하고 올려줘서 주는 거고 샐러드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이거에다가 팥에다가 버터, 토스트에다가 계란에다가 잼 이렇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의 감자. 코메다 커피인데 프레쉬를 넣어줄 거냐고 물어보는데 프레쉬가 크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프레쉬는 추가하는 걸로. 아침 커피를 시키면 이렇게 빵을 무료로 주는 게 코메다 커피의 아주 특징이고 아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다이소에서 똑같이 사가지고 똑같이 해먹어야겠어. 그냥 마셔도 훌륭해. 이거 안 넣으면 섭섭하지. 난 잼뿐 넣는 거 좋았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고소해. 커피가 싸진 않은데 560엔에 빵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물론 커피 양이 많진 않아. 딱 좋아. 근데 딱 좋아. 짜란. 버터를 발라서 나왔고 여기다가 이제 팥을 탁 넣어서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이 있습니다. 버터 조금 안에 발라져서 나오는 거야. 버터가 나고야의 조식이라고 합니다. 커피 한 번 먹으면 코미다는 한국도 아까 아주 그리울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계란과 잼의 콤비네이션 토스트 이렇게 먹는 조합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어우 잘한다. 커피를 한 몸에 줘야지. 너무 맛있어. 사실 아주 듬뿍 줘서 좋아. 뭐든지 여기는 모자르게 좀 섭섭할 뻔도 한데 믹스 토스트 있어. 믹스 토스트. 근데 이거 이렇게 자르는 방식이 이거 원래 아닌가? 이렇게? 아 맞네.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디테일 예쁘게 한 거야. 신기하지? 따다키마. 신기하다. 와 옛날 때는 이게 미쳤다 말고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이 완전히 그 편의점 타마고산드랑 맛이 똑같네. 아니야 타마고산드는 이거 훨씬 진해. 이렇게 먹어서 얼마나 할게? 2,000엔. 비싸. 2,140엔. 진짜? 정말 코메다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시켜준 적이 없어. 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맛있어. 그리고 충분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역시 아침은 도시의 최강자 코메다라고 불릴만하지. 만족도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코메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오신다면 꼭 코메다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나고야의 조식.